무대 첫 이제 데뷔 무대를 했는데 그 경기를 여자친구를 얼마나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겠어요.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볼을 내 골을 먹었다고? 내 골. 내 골. 내 골을 먹었는데 저 형들이 그걸 뒤집어졌어요. 오. 추가 시간 3분 만에 세 골을 넣어가지고 5대4로 이겼어요. 데뷔전을 승리로. 저도 진짜 아 대놓고 되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내 골 먹으면 5골 넣으면 되는 거거든. 맞아 맞아. 아 너무 자세가 훌륭한데요? 형님들한테 밥도 한 번 사주셔. 아, 형한테 이제 재환이 형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세 골을 넣어주고 한 골을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. 5골에 네 골을 책임졌네. 네.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는 소금을 해주고 다른 팀 형들한테는 뭐 짬뽕 같은 거 아니 커피나 이런 걸 강릉 커피 맛있으니까 커피 진짜 맛있어요. 훌륭한데 굉장히 훌륭한데 재밌다. 재밌어. 아, 축구 분야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연맹순사인데 진짜 재밌다. 도움이 안 된 분들도 이제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아, 동기부여를 주는 거지. 그쵸. 제가 경기 나갔을 때 더 열심히 했었어요, 형들이. 이 방송을 본 거야. 훌륭하십니다. 아, 재밌다, 진짜. 소고기를 사줬어. 아직 안 사줬는데. 방송에 나갔으면 이제 사주셔야 돼. 뭐 공약이니까. 제가 얘기했으니까. 그렇지. 네.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골 2포 20장을 있는 한 그 팀을 이기게 골을 넣어준 선수에게 무조건 소고기 소고기로 그냥. 제가 위험했었을 때. 아, 내 골 먹었을 때 진짜 위험했거든요. 침대에 갖다 놔. 아, 이거는 다시 프로 무대 못 쓸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다가 뒤집어지니까 다시 기회가 생겨서 아, 그래서 데려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운동 선수는 이 물꼬가 중요하거든요. 네. 첫 경기, 뭐 첫 어떤 데뷔전 이런 게 자신감하고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아, 행운이 있는 선수구나라고 믿음을 가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. 아무튼 델로먼 되듯이 오늘 또 첫 집이에요. 아, 첫 집이에요?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배를 눌렀는데 된 거예요. 저희 간만에 했는데 참 어떻게 네. 운이 좋으시네요. 저희 진짜 우리 여기 와서 처음 구운 것 같은데요. 진짜요? 네. 아, 델로먼 된다. 진짜 델로먼 되는. 야, 첫 우리 이었대.